안녕하십니까. 이제 이틀 있으면 3월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본인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이제 3월 되면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최근에 뭐 유튜브 뭐 구독자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영상도 보면은 뭐 조회수도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면은 구독자를 더 늘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재미를 줄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 쇼츠에서 코스프레 분장을 해서 춤을 추고, 그리고 가끔 뭐 쇼츠에 AI 보이스로 해서 음식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에 쇼츠로 올리잖아요. 그거는 뭐 먹방이니까 괜찮다고 해도 코스프레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구독자분들한테 재미도 주고 싶고, 그리고 잠시만의 행복도 주고 싶고, 그리고 제 영상 어머니와의 그 올리는 먹방 영상도 올려서 뭐 같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어머니한테 식사 대접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전달해주고 싶고, 네, 그런 마인드예요. 코스프레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일단 겉만 보이잖아요. 일단 쇼츠에서는 겉만 보이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 저의 마음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쇼츠에서 코스프레 옷은 입었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어머니한테, 제가 돈은 없지만, 벌이는 안 되지만,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고, 맛있는 거 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어머니한테 해드릴까? 항상,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코스프레에서 이상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한테 어떻게 어머니의 건강이 더 좋아질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간관계에서는 뭐 제가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구독 취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인간의 마음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코스프레에서 막 이상하게 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인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그리고 코스프레는 재미로 봐주십시오. 예. 재미로 봐주시고, 코스프레 했다고 막뭐 정말 이상하다, 또라이인가, 미친놈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구독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미를 줄까,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3월에 이제 곧 있으면 3월이 시작인데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